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가격들이 조금 비싸게 느껴지기도 하고 종류도 정말 많아서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보 검색을 정말 잘해서 만만해 보이는 가격대이면서도 한 끼 식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들로 후기들도 쫙 살펴보면서 6가지를 주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모두 다 내 돈 내 산이니까요, 하나하나씩 먹어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재구매 의사가 있는지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MOE 쌀국수입니다. MOE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쌀국수 프랜차이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청주에는 MOE 지점이 코로나 이후로 문을 닫아서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켓컬리에 딱 들어가니까 MOE가 있는 거예요. 후기를 막 검색을 해보니까 매점에서 먹는 거랑 맛이 똑같대요. 매장에서 쌀국수 먹으면 뭐 1인분에 12,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12,500원에 2인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MOE에서 가장 큰 특징이 쌀로 만든 생면으로 끓여주는 건데 밀키트도 그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안 먹어볼 수가 없지. 구성품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면과 고명, 육수가 하나씩. 자, 그럼 빨리 하나 준비해보죠. 물을 400ml. 그리고 이 MOE 밀키트는 숙주 꼭 넣어 먹으라는 의견이 진짜 많아서 숙주를 먼저 넣고 삶아줄게요. 이렇게 저어줍니다. 풀 때까지. 와, 대박. 지금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야, 오랜만이다, MOE. 이 입안에서 되게 찰랑찰랑찰랑 거리면서 쫄깃해서 이 식감 너무 좋습니다. 아, 숙주 더 넣어도 되겠다. 이제 여기다가 라임 살짝, 고수. 쌀국수의 고수는 듬뿍듬뿍 다다익선. 그래서 고수들만 먹는 고수 쌀국수. 이거는, 야, 안 먹어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진짜 쌀국수 좋아하시면 지금 당장 주문하세요. 지금, 이거는 바로 내일 드셔야 돼. 첫 번째 메뉴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전주에 있는 유명한 칼국수 식당이죠, 전주 베테랑의 고기만두 김치만두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전주 여행을 갔는데 그때 베테랑에서 칼국수랑 만두를 먹었었거든요.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만두는 과연 식당에 가서 먹을 때와 맛이 얼마나 비슷할지. 그리고 또 이게 매장에 가서 먹으면 6,000원에 만두 10개를 줘요. 근데 요거는 5,980원에 한 15알 정도가 들어있으니까 가격적으로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제 맛만 진짜 비슷하다면 최고. 물을 조금 넣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덮어서 돌릴게요. 자, 그리고 동시에 여기 찌는 것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베테랑 스타일로 고춧가루. 비주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전자레인지에 돌린 쪽에 색깔이 좀 더 진하고 뭔가 농축돼 있는 느낌? 찜기에 돌린 거는 뭔가 촉촉하고 보들보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우와, 아니 이거를 누가 냉동만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일단 피가 얇고 입안에 넣으면 그냥 사르르르르르르 녹습니다. 피 스타일에 따른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다. 일단 속의 맛이 인스턴트 느낌이 아예 없어요. 동네 손만두집에서 포장해와서 먹는 맛이에요. 나는 조금 더 쫄깃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자레인지 돌려 드시면 되고요, 나는 촉촉 보들보들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쪄드세요. 너무 짜다 막 이런 평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만두들은 안 짭니다. 거의 뭐 1인 한 봉지 각인데요, 이거? 자, 세 번째는 리틀 차이나의 짜장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짜장면을 정말 좋아해서 짜파게티도 종종 끓여 먹고 짜장면도 종종 배달을 시켜 먹거든요. 근데 요즘 짜장면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제 7,000원에서 9,000원에서 10,000원까지도 하잖아요. 얘는 2인분에 7,900원입니다. 그리고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나름 시켜서 먹는 짜장면 맛이 난다 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있네요. 이제 풀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0초 정도인 거예요. 일단 그 소스의 질감이나 꾸덕함 막 이런 거는 합격. 냄새도 합격. 지금 침샘 살짝 터졌습니다. 근데 진짜 짜장면입니다. 하지만 계란 후라이도 하나 하고 고춧가루도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당장 해보자. 곁들여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인트를 딱 추가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이거다! 계란 후라이 하나 추가했는데 완전 다른 짜장면이 돼버렸어요.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듬뿍듬뿍 뿌려주고요. 처음에는 얘가 그냥 짜장면입니다가 단점인 줄 알았는데 마음만 조금 먹으면 다양한 변주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되네요. 야, 이거는 남기려고 했는데 남길 수가 없다. 원래 한 입씩만 먹어보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까 계속 술술 들어가서 배불러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왔어요. 자, 이번에 네 번째 제품은 애플하우스의 무침 군만두입니다. 군만두를 무쳐 먹는 제품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까 서울에서 30년 넘게 즉석 떡볶이를 판매하고 있는 집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집에서 왠지 혼술할 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7,900원입니다. 구성품은 군만두 10개, 무침 소스 2개가 들어있습니다. 매장에서 먹을 때에는 4개가 1인분이고 가격은 3,500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5개를 4,000원꼴에 먹는 거니까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는 매장에서 먹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다. 자, 그러면 조리해볼게요. 얘는 10개가 한 번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소분해서 먹기는 조금 불편하네요. 저는 조금 더 바삭하게 먹고 싶어서 뒤집어서 돌릴 때에는 190도로 조리를 하고 있어요. 요런 소스 짤 때는 집가락으로 짜면 잘 짜는 거 아시죠 이제? 진짜 뭐 거의 안에 아무것도 안 남게 소스가 살짝 따뜻해진 느낌이 나면 바로 버무려 줄게요. 비주얼 장난 아니다. 너무 새콤하고 맛있을 것 같다. 잘 먹겠습니다. 짠. 아, 3개 정도 먹으니까 뭔가 이 속 안에서 살짝 그 느끼한 느낌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떡볶이스러운 고추장 베이스 양념에 새콤함이 추가가 돼서 맛은 있습니다. 군마리가 이거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군마리가 더 맛있겠는데? 그치? 완전한 대체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두 마리 99치킨입니다. 요즘 시장 통닭 한 마리에 7, 8천원에서 만원까지도 하잖아요. 얘는 두 마리를 9,900원에 먹을 수가 있다.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근데 딱 봐도 튀김옷이 굉장히 얇다.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죠? 근데 일단 닭 크기가 좀 작긴 작네요. 우리가 보통 삼계탕 먹을 때 먹는 닭 크기 정도? 한 명당 한 마리 이렇게 놓고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짠! 오늘 제가 배송받은 이 제품의 염지는 딱 적당한 정도? 그리고 이제 잡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없는 깔끔한 느낌은 아닌데 닭고기의 육향을 느낄 수 있는 정도. 불닭볶음면이나 비빔면이나 양념치킨 소스 같은 거 같이 이렇게 찍어 먹고 이러면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제품입니다. 표고버섯 크리스프 오리지널 맛 칠리 앤 갈리 베지 크리스프라고 해서 채소들을 이렇게 말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맥주 안주로 그렇게 끝내준다. 그래서 맥주 한 잔 따르면서 바로 먹어볼게요. 와, 진짜 표고버섯의 향이 제대로 살아있고요. 짠! 맥주랑 진짜 잘 어울려서 담백하게 한 잔 하고 싶을 때에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칠리 앤 갈릭도 먹어볼게요. 냄새만 맡았을 때는 칠리 앤 갈릭이 제일 맛있을 것 같았거든요. 더 과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가격 주고 이걸 먹을 거면 그냥 과자를 먹는 게 낫지 않나. 베지 크리스프 같은 표고가 들어있어서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 일단 식감이 완전 다릅니다. 얘는 바삭했다면 얘는 처음에는 딱딱한 느낌, 근데 타닥해서 부셔지는 순간 바스스하면서 바삭하게 변해요. 맛도 채소들이랑 같이 섞여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다양한 향이 많이 납니다. 셋 다 먹어보길 잘했습니다. 자, 오늘 6가지 마켓컬리의 제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저의 솔직한 최
최종 후기는요, 우선 첫 번째 MOE 쌀국수, 앞으로 저희 집 냉동실에 한 팩이나 두 팩은 항상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베테랑 만두, 요것도 재구매할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살짝 쫄깃한 만두피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두피가 얇아서 군만두로 해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 짜장면, 요것도 재구매할 거예요. 그냥 짜장면만 먹었을 때는 사실 재구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계란 후라이만 하나 해줘도 확 살아나고 새우를 같이 넣었더니 진짜 맛있는 짜장면이 됐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그냥 기본 짜장면만 줘도 잘 먹을 맛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애플하우스의 무침만두, 맛은 있는데 저는 안 사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두 마리 구구치킨, 안 사 먹겠습니다. 일단 부피 때문에 냉동실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1인 1닭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집 에어프라이어에는 한 마리씩밖에 안 들어가니까 30분 기다려서 한 마리 먹고 또 그 다음 30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돼서 저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맞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표고버섯 크리스프, 정말 맛있고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 때문에 또 사 먹진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마켓컬리에서 아 이거 홍사운드님이 꼭 먹어봤으면 좋겠다, 꼭 경험시켜드리고 싶다 하는 제품들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것들 다시 이렇게 쫙 모아서 또 후기도 쫙 조사를 한 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먹어보면서 솔직하게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맛있고 새로운 제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